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호남권 사회 간접자본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OC 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호남 SOC 예산을 1조 6천억 원 증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11건, 3,737억 원, 전남이 13건, 8,211억 원 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권의 SOC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의 SOC 예산은 신청액의 13.8%인 511억 원, 전남은 32.5%인 3,954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5.18 안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이 전반적으로 재점검됩니다. 5.18 기념재단과 문화재연구원은 나흘에 걸친 발굴 작업의 성과가 없고 예기치 못한 대관 발견 등 변수가 드러남에 따라 조사 계획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 범위를 전 구간으로 넓힐지, 1단계 지역을 재조사할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즉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농가들의 오리 사육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 이내 2번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주변 500m 이내 농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27개 오리 농가에 대해 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육 제한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넉 달 동안이며 해당 농가에는 넉 달간의 휴업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지검 강력부가 7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42살 A씨 등 3개 조직 40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조직들은 지난 2013년부터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28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는 회원 모집 등 이른바 총판 역할을 담당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250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에게 108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지방공단 소속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도 사조직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평군수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노조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과 해외 매각 재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 경영 실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이 져야 한다며 박 회장과 채권단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책임 공방과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노조 측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광주시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시립극단의 파행적인 운영을 불러온 예술감독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 횡령 등으로 광주 시립극단이 8개월 동안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며 예술감독을 즉각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7동의 주민들이 육군 31사단 장병들을 위해 짜장면 2,800그릇을 제공했습니다. 7동 주민들은 31사단이 가까운 곳에서 지켜져 든든하다며 점심 봉사 배경을 밝히고 장병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병 수료식 1일 부모 결연 등 31사단 측과의 교류와 연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강 대표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와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 개혁하고 제도를 정비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 대표는 국내 최초로 직영 유기농 도소매 센터와 음식점 등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소비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과 관리 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방산업은 2008년부터 6년 동안 전국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8년 전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광주 지역의 대표 누정 희경루의 복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광주가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회복된 것을 기념해 지은 희경루를 복원하기로 했다며 토지 매입을 위한 10억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